분당 신도시와 서울 왕십리를 연결하는 수도권 전철 분당선 가운데 분당 야타 구간 6.38km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분당선은 도시 미관을 살리고 소음 공해를 없애기 위해 구간의 74%가 지하철로 건설됩니다. 이번에 착공된 분당선은 분당에서 성남시 외곽을 거쳐 서울 지하철 3호선의 연장 구간인 수서역과 2호선의 선릉역을 교차 통과하며 완공이 되면 분당에서 왕십리까지는 35분, 을지로 삼각까지는 44분에 운행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한강 통과 구간을 강미 터널로 건설하기로 한 지하철 5호선의 건설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5월 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5호선은 강서구 방화동에서 도심을 거쳐 강동구 고덕동에 이르는 45km로 여의도, 마포, 종로, 을지로 4가, 마장동, 천호동을 거쳐 길동, 고덕동에 이르게 됩니다. 이 구간의 공사가 끝나면 외곽에서 도심까지 통행시간이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될 것입니다.